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계속해가지고 지금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3분경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연속 후쿠시마죠. 지금 지진의 상태를 보시면 일본의 지진이 지금 5월 24일 11시 41분에 오키나와 근해에서 4.6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25일에 이제 역시 후쿠시마 미야기현 경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4.2의 강진이었습니다. 첫 번째 5월 21일 지진이었고, 두 번째 5월 21일의 지진은 이제 5월 25일의 지진은 구마모토였습니다. 2.4. 구마모토로 내려오고 나서 이제 5월 25일 세 번째 지진은 미야코섬입니다. 여기는 오키나와 남쪽에 300km 지점이 있는 곳인데 거의 근해에서 4.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진이 이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또 연쇄해서 발생을 했는데요. 우선 여기 그래서 이세 번째 지진, 오늘 이 미야코섬 이 근처에 있는 이 4.1의 지진을 보시면은 5월 25일 오늘 발생했는데요. 과거에도 역시 이 미야코섬이 똑같은 곳에서 발생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2017년 5월 9일에 저녁 10시 54분 14초에 6.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 당시에도 이 당시에 계속해서 오키나와에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진은 반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지진에 대해서 연구 조사를 할 때는 과거의 히스토리를 항상 쫓아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기에 보면은 지진을 보면은 타이완에 지진이 났습니다. 타이완에 계속해서 5.3이라든지 강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타이완에 대만에도 지진에 대해서 염려를 좀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2017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만의 지진 상황을 보시면요. 5월 25일 보면 오전 9시 10분에 화롄 시엔에서 3.5의 지진이 있었고요. 진원의 깊이는 19.7km. 그 다음에 이틀 전에 5월 23일 이란 시엔 3.7, 그 다음에 또 이틀 전에 이란 시엔 역시 4.1 강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틀 전 2월 23일에 5월 23일에는 화롄 시엔, 그 다음에 또한번 이란 시엔 계속 네번 이렇게 나죠. 이렇게도 5월 22일 이란 시엔 이렇게 이란 시엔 화롄 시엔 네번 났습니다. 보시면은 이란 시엔에서 한번 5월 23일입니다. 그 다음에 화롄 시엔 두 번, 이란 시엔 다시 세 번. 화롄시에 네 번 났죠. 이렇게 이란시에와 화롄시에 연거푸서 이 지역에서 난다는 것은 과거 4월 7일 날이 구마모토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던 그 시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대만 자체적인 강진의 염려도 있으니까 대만 역시도 방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또한 번이 오키나와로 해서 계속 또 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확률이요. 지금 과거의 2017년이라든지 과거의 데이터, 이 히스토리 레퍼런스들을 봤을 때 그런 말씀입니다. 중국의 지진을 보시면요. 중국은 지금 최근에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요. 굉장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칭하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민난, 칭하이에 7.4, 민난에 6.4부터 시작해서 뭐 카운트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지진들이 계속 여기 칭하이에서 7.4죠. 5월 22일. 그다음에 민난에서 또 여기서 계속 해가지고 말씀드렸죠. 이 따이저우에서 계속 지진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여기 6.4가 또 있으면 뭐셀수 없을 정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중국의 지진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지진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뭐 불안해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귀로 듣고 정말로 정확한 이기적 인포메이션, 정확한 팩트는 지금 단지 팩트는 7.4의 지진이 5월 22일에 났다. 뭐 이런 언어의 그 상황, 뭐 저기 뭐죠? 그 다음에 뭐 진원의 깊이는 얼마고 어느 지역이다. 이런 팩트만 보시고 나머지 저희 프라이빗 인포메이션, 저희 프라이빗 오피니언 같은 개인적인 그냥 저희 생각일 뿐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서 뭐 불안해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제 개인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여기 신장 위구르 자치구, 두 번째 시장 티벳, 세 번째 윈난성, 네 번째는 쓰촨, 다섯 번째 칭하이, 이 다섯 개의 유역에서 대부분 지진이 났었는데 그런 지진들이 최근에 또 양상이 이 저기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패턴이 달라질 때는 큰 변화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지진에 있어서는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봐야 됩니다. 싼시래든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쓰촨 쪽으로 많이 지진이 지금 퍼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싼시나 다른 지역들로 이 보시면은 광동성 쪽으로도 지금 지진하고 있습니다. 뭐 시안강, 홍콩이라든지 광저우 이쪽.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쪽 이게 여기 지금 여기는 어디죠? 샤먼. 그러니까 저기 어제가 그 후지엔 쪽이죠? 후지엔 쪽, 후지엔 산밍스. 산밍에서도 지금 지진하고 있죠. 5월 24일. 따라서 이렇게 지진이 이렇게 번져 나가고 있다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저는 항상 지진을 보기 때문에 24시간. 기존의 지진과의 비교가 좀, 전 나름대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5월 24일 어제입니다. 허베이의 당산 대지진 말씀드렸죠. 그 당산 대지진 그 지역에서 또 지진이 났어요, 어저께.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긴 또 보시면 어디냐면, 오늘 또 오전 6시 22분에 허베이, 또 진황다오. 이 진황다오스에 또 지진이 굉장히, 당사에도 가까운 곳이고, 기존의 지진의 지역들과는 많이 벗어난 지역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 나고 있습니다. 이 똥베이 산성에서도 지금 장충 가까운 이 랴오닝, 선양, 뭐 이쪽에서 또 지진 나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진린성인데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들을 계속 보이면서 이렇게 지진이 그 전체적으로 퍼져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국한테는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안 좋은 시그널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이창, 여기 지금 이창 쪽으로 지진이 또 다가오고 있죠. 이창, 여기 산샤댐 있는 곳입니다. 일로 지금 그 치고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번지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여기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광동성이라든지 광동성 이쪽입니다. 홍콩 이쪽을 지금 광동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짱시하고 광동 이쪽 전체 폭우도 홍수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광동성과 짱시 해가지고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우한도 그렇고요. 이제 채 6월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지금 이 뭐죠? 그 홍수가 나고 막 이러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장장 양쯔강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범람의 위험이 벌써부터 지금 생기면은 이게 그 중국 정부에서 미리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 저기 올 여름에 위험하다고요. 하여튼 걱정이 되는 전 세계가 다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걱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개인적으로 걱정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5월 23일 경주시에서 지금 일점이 있었죠. 인천 옹진군 5월 21일, 그다음에 경북 경주에 또 5월 21일, 5월 20일 충남 공주, 그다음에 경북 성주에서 5월 20일 계속 이렇게 지진이 한국에도 나긴 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본의 그 지바현과 연관성. 근데 사실 그 지바현과 연관성을 우리가 상호 연관성 연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제가 지금은 일본과 저기 포커스를 일본과 중국 뭐 우리가 이제 대만 아무래도 우리 그 근처를 얘기하고 있죠. 사실상은 브레고리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사실은 되게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뭔가 거대한 정말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류에 큰 위협을 할수 있는 그런 거대한 뭔가가 지금 다가오는 느낌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일본은 정말 회개하십시오. 정말 이건 정말로 저의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저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의 과거의 잘못, 종교적인 부분으로서 과거의 잘못 뭐. 제가 다른 종교를 전 가졌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회개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글쎄요. 최근에 사실 이런 생각도 해요. 이건 좀 여담인데 뭐 오랜만에 여담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약간의 그 예지력이 좀 사실 있어요. 예지력이면 신기가 좀 있다고 해야지. 어렸을 때부터 왜 나는 이런 좀 신기가 좀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지몽도 많이 꿨고 그러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에겐 괴롭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누군가의 죽음을 미리 알수 있다는 거 괴로운 거예요. 이제 철모를 때는 와뭐뭐 이렇 알아냈다 뭐와뭐 보이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괴로움으로 다가와. 왜냐하면은 현실적인 부분과의 괴리감이 생기면서 현실 세계와의 자꾸 이제 부딪히는 충돌이 생기죠. 아무래도 지금 현실과는 동떨어진 어떠한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현실 세계와의 저 스스로의 어떠한 그런 이 사회의 삶에서의 어떤 그런 상처가 자꾸 생기는 거죠, 스스로가.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걸 벗어나서 살고 싶은데 타고난 걸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글쎄 이제 이것 역시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의 그 연단이자 하나의 시련, 하나의 뭐 어떤 저에게 저를 좀더 이렇게 다그치시려고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저같이 신기가 있고 예지몽을 꾸고 미래를 막 이렇게 뭐 그런 걸 타고난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저에게 왜 이런 방송을 또 하게 하셨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어떤 예수님이 어떤 뜻이 계신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 일본에 얼마 전에 그 7월 달에 그 7.3, 그 다음에 또 미야기현 6.9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겠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좀 불안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뭔가 어떤 그 거대한 뭔가가 다가오는 듯한 느낌. 사실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께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응답을 주실까봐. 그런 거대한 거를 사실 응답받고 싶은 생각은 없이 단 그냥 전 그냥 글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되는 감사드립니다. Thank you.